네, 보내주신 제품은 냉장고 기판인데요. 네, 처음에는 전기 코드를 꽂게 되면, 네, 고장났을 때, 처음에는 전기 코드를 꽂게 되면 냉장고에 불이 들었다가, 네, 그리고 다시 꺼지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퓨지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불이 들었다가 다시 나가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수리는 제가 했고요. 네, 전기를 꽂아서 상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랑 꽂으면, 네,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불 들어오거나 또는 사운드가 같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적으로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자리 찍었을 때에, 네, 조심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이런 자리를 찍었을 때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즉 칩셋 자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를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흔한 말로는 시장에서는 크리스탈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레귤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발진자죠. 네, 진동할 수 해서 발진을 만들어주는 주파수 생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압으로 한번 측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메탈을 바꿔서 이렇게 디지털 메탈을 바꿔놓고 여기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심해서 찍고, 자, 움직이지 않도록 놓고 찍으면, 네, 5V 안정되게 잘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전압이 나왔다. 이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메인 칩셋 마이컴이 일을 못했던, 네, 그런 고장 증상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일을 잘 하고 있고요. 일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수리원 입장에서는 스코프를 많이 찍어보는 거라서 여 자리 이렇게 발전하는 자리를 이렇게 찍어보면 일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토 스캔 눌러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걸 역동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 하면은, 네, 프리퀀시를 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됐고요. 네, 동작이 잘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 연락처. 네, 연락처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별 표시되어 있거나 송장이 덮어져서. 그래서 고장 내용하고 연락처 잘 적으셔가지고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고요. 꼭 메모 좀 해서 보내주세요. 연락처를 알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